오케이, 안녕하세요. 무슨 모양 아시아프입니다. 자, XRX 레이싱에서요. 보통 30 곱하기 30, 그 다음에 35 곱하기 30인데요. 아, 40 곱하기 40인데 얘는 30과 40 사이에 제품을 했습니다. 자, 제품은 이제 방식이 너무 오랫동안 했는데 점프해가지고 기아가 이제 망가진 상태인데 세상에, 요거 뭐냐, 팬까지 날개가 부러졌어요. 네. 그래서 자, 보시면 팬을 시원한 걸로 장착하려고 왔는데요. 솔직히 안에 있는 요 베어링이 뭐 중국산인데 얘네는 뭐 자기네가 뭐 일제 베어링이라고 하네요. 일제 베어링. 진짜 일제 베어링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일본산 베어링 썼다고 되게 좋은 베어링 썼다고 하네요. 얘는 지금 이빨이 날아가서 드그득 걸리고요. 그다음에 얘를 껴볼까요? 소리가 보시면 자 보세요. 오, 그 바람이 엄청나게 시원해요. 얘를 여기다가 또아 하면은 엄청나게 좋겠죠? 자, 여기서 팬. 자, 팬을 장착하려고 준비했습니다. 기존의 하빙 팬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얘는 사망. 그래서 새 제품을 개봉을 해서 35 곱하기 35를 해봤더니 또아 없습니다. RCRF 사이트에서 35 곱하기 35를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XRS-SR3510을 검색하시면 강력한 팬, 30짜리도 아닌 40짜리도 아닌 35짜리 팬을 장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5짜리 35. 아주 귀한 팬이니까요. 조금 가격이 비싸더라도 시원하게 울리는 팬, 여름에는 필수겠죠. 네, 꼭 구매 한번 해주세요. 오, 꼭 구매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빙 100A에는 35짜리 35. 예, 일단 150도 아마 35로 알고 있는데, 일단 35 곱하기 35 검색하세요. 35 곱하기 35. 오케이.